배가 지금 크루즈호가 서서히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네요. 크루즈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자, 책을 또 읽어봅니다. 날씬놈의 노인들에 대해서 미국 북서부 푸른 산지에 있어서 보기엔 개그 유명한 인사가 된 쾌활한 소녀가 살고 있다. 마돈나 부 소녀는 1982년 350 이상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면서 철의 소녀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80년이 지난 지 그녀는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노화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수 없잖아요. 그녀 아버지는 70대까지 노를 젓고 핸드볼을 하던 챔피언 베스공이었다. 마돈나 소녀는 당시에는 엄청난 고령처럼 느껴지던 나이에 그토록 대단한 운동신경을 발휘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그전 하와이 빅 아일랜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순리라는 고정관념. 마돈나 소녀를 만났을 때 나는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순리라는 고정관념을 그녀가 너무나 쉽게 깨달았다는데 감탄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었고, 마음이 몸을 바꾼다. 연령인식에 뛰어난 신체 기능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음이 몸을 이렇게 내가 조금 연기할 필요 있네. 자, 바브라는 한달 동안에 매주 연구에 참가했다. 우리의 연구 진행을 돕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컴퓨터 화면 앞에서 간단한 속도 반응 게임을 하고 세주주가 되자 흥미로운 일이 났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에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서 고령자들의 긍정적인 연령 인식을 자극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신체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엄청난 3주가 되니까 엄청난 차이로 그래서 앞서 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연령 인식의 정도는 하나의 연속 성상에서 존재하지만 햇빛을 보지 않게 어떻게 할수 없을까? 대부분은 미국인은 주로 부정적인 인식에 노출되고 그런 인식을 표현한다. 마돈나 소녀처럼 주로 긍정적인 인식에 기대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긍정적인 연령 인식을 지녔다고 해서 매달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비용은 성실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10년 전에 여든에 처음으로 수영을 시작한 텍사스 정치인 델코의 예를 들어보면 수영장에 가면 그녀는 가장 고령자일 때가 많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YMCA에 의해서 수영하는 할머니쯤으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 만년에 획득한 금메달. 헬미를 만난 다음 나는 만년에 수영의 즐거움을 깨달은 다른 여성을 또 만났는데, 그래서 90살부터 그녀는 새 기록을 27개나 세웠다. 60대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그녀는 여름에 더위를 식히려고 자주 찾던 지역에서 YMCA 수영장이 문을 닫자 다음으로 가까운 수영장을 찾고, 그래서 전국 수영클럽에 소속된 마스터 수영팀이 수영장을 차지했기 때문에 모리는 토요일 아침에만 그곳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녀가 수영장을 독점하고 있는 코치에게 항의하러 찾아갔더니 코치는 무슨 영법으로 수영하세요? 라며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무슨 질문인지 못 알아듣게 되었냐. 그냥 웃었다. 그런데 그 처지가 토요일 아침에 와서 나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그 시간에 수영장 갔더니 그가 나더러 들어와서 자유형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머리를 쳐들고 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코치는 자꾸 머리를 머리에 담그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세요. 해병대 부사관이었던 그는 계속 소리를 질러가 내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흡족했어요. 그렇게 나는 베리스 섬에 상륙한 신병이 되었죠. 미 해병대의 신병 훈련 장소로 악명 높은 기지를 언급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음모의 머리는 마스터스,
수영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머전에서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은 수영의 즐거움은 경쟁보다도 수영 자체에 있다고 무어리는 말한다. 나는 사람들과 수영이 주는 쾌감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영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죠. 정말 멋지고 감각적인 스포츠예요. 경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속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만 같아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마냥 행복해요. 마냥 행복해요. 무어리는 나를 포함한 다른 이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존재를 특별하고 활기차고 유쾌하다. 자기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서 대화를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돌린다. 우리가 조금 만난 이후로 머리는 매주 자신의 세서지, 내가 만나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유익한 제안, 동영상 등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그것들을 재전송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코로나19가 대유행이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시기였다. 모린의 가장 큰 고충은 육지만 묶여 있어야 한다거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둑한 도시를 지나 로즈볼 수영장으로 향하는 일상과 무련해진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볼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노년기는 매우 보람있고 사회적인 시기였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바쁘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의 몇몇 박물관과 유적지에서 도슨트로 활용을 당하고 있으며 혼자 살면서도 끊임없이 친구들을 만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모린의 청가은행의 미술 전시회 카탈로그를 빌리러 찾아오기도 했다. 집 앞에 테라스에서 책 읽기에 열중할 때도 있다. 나는 금수저 대신에 도서관 대철 카드를 입에 물고 나타났나 봐요. 사실 그녀가 에릭 라슨의 신간을 다 읽어야 해서 우리는 대화를 조금 일찍 마무리를 했다. 책도 읽고 자기 한계에 도전하는 시기. 미국 반대편 끝에 살고 있는 전혀 다른 두 선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뭘까? 그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늦은 때를 넣었으며 노화된 신체도 운동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 긍정적인 연령인식은 기능적인 건강의 개선 등 많은 낙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젊은 시절의 운동 여부보다 연령인식이 노후의 기능적인 건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있다. 제시카의 연구팀의 연령인식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지만 생리적인 예측 변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는 노화를 대하는 제시카의 태도뿐 아니라 그녀의 달리기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시카는 지능이 뛰어나지만 겸손한 마라톤 선수다. 그녀와 대화를 마친 후에 나는 그녀가 고령의 운동선수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의 여성 현역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었고 영국 마라톤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여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년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은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 점점 커졌다고 그녀는 말한다. 마스터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노화에 대한 자기만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 노년은 을 자기만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기로 보는 입장도 있다. 내 몸에 대한 믿음, 긍정적인 연령인식은 노인들이 기능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과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이 들수록 기능적인 건강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믿음처럼 노인이 심하게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다는 믿음도 널리 퍼져 있다. 노인병 전문의 도움 게일은 그 근거로 쓰인 방법론에 큰 결함이 있음을 밝힌 연구로 이런 믿음을 뒤집었다. 이런 믿음을 뒤집었다. 노인과 장애를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1년 또는 수년에 한번 참가자들을 추적하므로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낳는 장애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노인들의 상태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회복은 거의 없이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듯한 도표가 나왔다. 하지만 길 교수가 시간 간격을 좁혀서 다다리 조사 결과 81% 장애가 처음 생긴 후 1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드러났고
회복된 참가자의 57%는 적어도 6개월 동안의 자립 생활이 가능했다. 정심하게 넘어지거나 다친 직후에는 스스로 목욕이나 식사를 할수 없던 노인들도 결국에는 그런 능력을 회복했다. 우리는 기료연구팀 덕분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입은 노인 대부분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연령인식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인식. 결과로 고령자들의 장애를 겪고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연령인식은 폭풍속을 헤매는 배의 돛대처럼 안정감과 자신감을 준다. 연령인식. 현재 84세 프리먼은 노년을 즐기고 영성을 탐구하고 최근에 그는 세계 종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내리의 신을 맡았다. 그가 사랑하는 영화 제작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얼마든지 은퇴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재미삼아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무언가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 자, 이제 사정을 넘어서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다. 이건 또 다른 쪽.